물어갔습니다. 오, 좋다.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지.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 프로모션 박용호입니다. 오늘은 제1대 제9 프로모션 생활복싱 협회장에 취임하신 근동락 회장님을 만나러 부산 서면에 왔습니다. 근동락 회장님은 그 부산 서면에서 서면 실탄 사격 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로 가봅시다. 예, 형님,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전 대한복싱협회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서면에서 실탄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근동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업을 하신다고 결혼을 그 늦게 하셨는데 그 가족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가족 관계는 지금 일남 일녀, 예, 집사람과 일녀 상둥입니다. 아, 상둥이. 우와. 상둥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상둥이 낳았죠? 예, 애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게 자식을 가졌습니다. 귀한 자식을 얻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권 회장님 뭐 중학교 때 소년 체전에서 메달 땄는데 금메달 땄죠. 금메달이라 보기보다 사실로 제가 은메달을 따고 12회 때 은메달을 따고 또 바로 중고학생 선수권 대회라고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 가서 손체전에 결승에서 졌던 선수와 다시 겨루어서 1등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럼 금메달은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체구에 들어갔죠. 예, 부산 체구에서 운동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금메달도 땄고 3학년 때 금메달도 땄고 그래서 대학 티켓을 따서 특기생으로 청주 사범대라는 대학을 갔습니다. 예.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죠. 부산 최고 다닐 때 그 기억나는 선배가 있습니까? 최희용 선배가 최희용은 선배는 저 세계 챔피언을 지금 하고 있고 저 한해 밑에 후배가 백종걸이라고 예 지금 또 부산 최고 또 세계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출신으로 된 백종근 선수나 최희용 선수 또 뭐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딴 양석진 선수 예 맞죠 양석진 예. 예. 프로에 넘어왔는데 예. 프로에서 그 스쿼트 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두면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절은 조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예. 이제 제가 사업에 예.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마추어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 아마추어 국제 심판에 뭐 계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있습니다. 쓰리스타는 올림픽까지 가고 프로 세계 챔피언 레플까지 볼 수 있는 예 쓰리스타는 그렇고 예. 저는 지금 투스타입니다. 예. 예. 투스타는 아시아 유럽 10회전까지 예, 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청소입니다. 아, 우리가 장사를 하니까.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예. 어차피 저희가 옆에 있을 거라서.
합시다. 이렇게. 총이 여기 총 요 총이 없네. 그러면 일단 총 여기 목 끼시잖아. 총 잡는 방법이 타지법이랍니다. 타지법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손 넣지 마시고 예, 이렇게 잡죠. 그럼 손이 이 포개가 이렇게 포개 아니 두 손을 한 손 예 이렇게 포개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가늠자 가늠새를 정확하게 보시고 요 보면 가늠자가 이렇게 비죠. 요 앞에가 가늠새 여기 확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해가 이 앞에 있는 배를 내지 마시고 앞으로 좀 그렇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비겠죠. 그제 요걸 진하게 보시고 요거는 연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쭉 땡기시면 돼요. 어이 발자 별로 다 왔다. 우찌 이 보고 또 사야 돼. 그러면 옆으로 좀 갈까요? 여 열로 보시죠. 그대로 끼고 그대로 다 들어갔다 그래도 잘 사왔구만 이거.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뭐 투스타 심판을 보면 국회 심판 뭐 예 저도 개런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런티는 평균적으로 300불 예 받고 예. 체제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본인이 부담해요? 투스타는 본인 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 유일하게 국제 심판이죠. 예 예. 부담감이 좀 크겠습니다. 뭐 부담감이다 보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최선을 다 하는 거니까. 이번 최전의 심판을 보셨는데 예. 우리 부산 팀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부산 체육고등학교 코치를 맡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경준이가 요 우리 지금 부산에 와서 우리 부산 복싱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이번 최전에서 성적이 뭐 금메달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반부 그러니까 일반부는 금메달을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고등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에서 실탄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그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저 아베크가 많이 경험으로 많이 오고 또 매니아들도 많습니다. 총에 대해서 뭐 또 자기 나름의 매니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첫째가 많죠. 관광객들이 이제 오시면은 사격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일본 분이 일본에는 이제 사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본 분이 와서 사격을 많이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 제1대 제9 생활복싱 협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싱을 조금 더 생활 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장을 맡은 이상 조금 더 집행부를 잘 만들어서 더 화합되고 더 활기차게 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그 부산 복싱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예, 부산 복싱에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어느 누구든 복싱을 했고 복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모두가 참여하셔서 다 같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9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9 구독자 여러분. 어쨌든 복싱으로서 화이팅 하겠습니다.